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 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지금 우리 정치의 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언론들이 원로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의 석좌 교수와 인터뷰를 시사저널에서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지난 17일 날 강남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자, 이 회동을 하자라고 제의하기 전이었습니다. 자, 이 전에 나온 이 인터뷰에도 보면, 자, 이 허영 교수는 자, 이재명과의 이 회동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건 만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헌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허영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했다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에게 민심이 돌아선 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론 등을 통해서 주로 지적되는 게 고집, 불통, 독선이다.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대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관찰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타이밍을 잃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잃었다는 겁니다. 정치는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딱 맞춰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건 설명하고 거둬들일 건 거둬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타이밍이 한 박자 늦어서 실효성이 떨어진 듯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총선 전에 호주 대사를 임명했다가 불러들인 일도 그렇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앞으로 언론에서 지적하는 고집, 불통, 독선에 대해서도 개선하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의견을 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 이 타이밍은 좀 느긋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표적으로 이미지가 구수, 사법시험 구수, 그것도 타이밍을 따져보면은 사법시험은 한 번 두 번만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가는 이 성격이 정치하고는 안 맞다. 정치는 지금 분초를 다투는 SNS 시대, 인터넷 시대, 여기에 지금 이미 여론이 다 퍼져갖고 기정사실화 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라도 자, 이건 빨리 지적해서 바꿔야 된다. 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4월 16일 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직접 총선 결과에 대해서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자, 내용이나 형식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허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타이밍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한 발언보다 이후에 비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전해진 게 더 진술했다고 지적했는데, 어차피 알려질 내용이었다면 기왕 공개 발언을 할 때 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발언해놔놓고 야 미흡하다 하니까, 아니 비공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밝히는 거, 이거야말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정치는 한꺼번에 전부 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보여줄 때 그것만 가지고 전부 다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강하게 임팩트 큰 걸 내놔야 되는데, 그거 부족하다 싶으니까 비공개로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런 걸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기자가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 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든지 대국민 소통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허영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임기 초에는 도스태핑을 하다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매일 하는 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자들을 상대로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대답하고 입장을 밝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지만 그게 부담이라면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4번 정도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면 불통이란 말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잘 안 하는, 이번에도 KBS와 대담을 했는데 오히려 비판이 더 많습니다. 자,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대통령이 묻는 경우이지만, 저도 기자를 30년 넘게 했지만 거꾸로 보면은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질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기자들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답변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끌끌어온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 질문 핵을 피해 나가면서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그게 국민들에게 더 많이 임팩트를 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많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수세적인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바라보니까 피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당이나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과 그동안 대화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드디어 이재명과 만나야 되는 문제. 이거는 이제 이재명 만나기 전에 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여기에 허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야당 대표는 범죄 피고인으로 신분적으로 특수한 상황입니다. 만일 야당 대표가 범죄 피고인이 아닌데도 대통령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면 오히려 검찰이나 사법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고 해서 다시 만나야 된다? 그 역시 검찰이나 법원의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영수회담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빨리 비대위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대통령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딱 핵심은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 하기 전에 벌써 대통령이 선거졌다고 만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시그널. 그러니까 수차 말씀드렸지만 자, 이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 이제 대통령도 저렇게 양해했으니까 구속하지 말라는가 보다. 검찰도 이제 안이 남아있는 법카라든지 좀 쪼개기 후원금이라든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이 수사도 하지 말라는가 보다. 지금까지 검찰이 뭉개고 있고 이게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서 조국에 대한 것도 수사를 더 이상 또 재판도 지연하라는가 보다. 이준석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준석도 지금 수사 대상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을 저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갑자기 범죄자 피의자 때문에 그동안 안 만났다고 하는데 갑자기 총선이 이기고 나니까 범죄자 피의자가 사라졌습니까? 총선이 이기면 범죄자 피의자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출마해가지고 국회에 배치를 달려고 하지 않을까? 자,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다시 기자가 총선 패배 후에 인사쇄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새로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특히 새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의 민주당의 옛 노무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해도 야당의 인사들을 발탁한다고 해서 국정쇄신이 되겠습니까? 총리나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같은 정책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을 굳이 불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재의 풀을 넓히면 얼마든지 좋은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야를 좁게 보지 말고 확 풀어놓고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대통령의 철학을 따르면서도 할 말은 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말도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야당과 협치가 아니라 그래서 야당에게 백기 들었다, 이재명에게 손 들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협치를 위한 거가 아니면 소통을 위한 거라면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참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검찰 출신 등의 측근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랬더니 야당이 지어낸 프레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인사를 보면 인재의 풀이 매우 좁았던 건 사실입니다. 자, 풀을 넓혀서 숨어있는 인재들을 삼고초려해서라도 발탁하는 게 인적쇄신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뭐 검찰 출신, 특히 서울대 법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 자,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부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에 속합니다. 서울대 법대에 놓은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최고의 학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다른 과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차별적 시각을 갖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법대 중심의 이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자, 그런데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똑똑한 바보들이 많지 않을까. 지금은 정치력을 발휘한, 대통령은 고대의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어떻게 하면 복잡한 방정식을 단순화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소통하며 호소하며 그렇게 해서 표를 얻고 지지를 얻는 자리인데, 거기에 아주 머리 좋은 자기 주변의 측근들만 신임해가지고 앉힌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이런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런 정치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21대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175석이죠. 지난 국회 때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충돌한 부분이 있는데 22대 국회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21대 국회는 야당의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다수라는 점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방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아마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급선무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의 방탄일 것입니다. 이미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나 이재명 대표의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런 행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망이 대단히 어둡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전망은 어둡지만 그러나 이재명과 조국의 1심 판결이 곧 나온다는 겁니다. 3년 내내 끄는 게 아니고 그 사법부 또 이 검찰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또는 이 검찰총장 통해서 빨리 수사하고 빨리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시그널을 음으로 양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이 구속되면 그다음부터는 전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못 참고 덜썩 손내밀어가지고 이재명에게 다 주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자, 2년도 곁했는데 견뎠는데 지금도 버티면 대능하다. 국민들이 결집하고 있다. 자, 이런 걸 믿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법과 정치가 구별되는 것은 법은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만 정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비주류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공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공천에서 억울하게 탈락시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역사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합리적인 노선을 추구해왔다고 보지만 현재 분열의 정치가 극에 달았다고 봅니다. 자, 이게 지금 허영 교수는 아주 점잖게 설명하고 있지만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야만의 정치다, 보복의 정치다, 폭력의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지금 공천뿐만 아니라 참 이재명이 지금 사법 방해하는 거라든지 거짓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리더십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당 자체를 사당화 해버렸다. 대한민국의 정치 또는 정당사에 이런 경우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이재명은 개인의 비리 범죄도 있지만 자, 이 본인이 공적인 영역에 와서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파괴 또는 민주주의 파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빨리 구속해서 격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야권의 주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정치화되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의 경우 사법부 역사상의 정치화가 가장 심했던 체제라고 봅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면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법치가 실현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소한 본인의 임기 중에는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기틀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후임 대법원장에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들도 헌법이 정한 대로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법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기계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 법관이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점잖게 설명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첫째, 김명수를 빨리 사법처리해야 됩니다. 자, 사법부를 이렇게 망쳐놓은 세력. 자, 옛날 같으면
문재인 세력 같으면 그야말로 적폐라 해가지고 마구잡이 여러모리 해가지고 벌써 구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 과거 청산을 못한다고 하는 점. 그게 본인이 문재인 때 이렇게 발탁돼가지고 그때 성진하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 아니면 박영선이나 양정철 경우처럼 그때 또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우리는 원래 좌파야. 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뿌리가 그렇기 때문인가. 정말 그래서 우리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또 하나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은 이 정체성의 혼란. 도대체 윤석열 정부를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자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김명수에 대한 사법 처리와 함께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우리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습니다. 열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사법부를 정상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게 쏘갔다 하는 겁니다. 쏘갔다. 지금 여기 김조희대 대법원장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사법부를 정상화시킨다면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정상화한다면 그 안에 굉장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뭔 자리 차지해가지고 정상화하겠다고 간 사람들 중에 그 조직이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100% 정상화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눈치 보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난번에 국정원처럼 안에서 막 개혁하려고 하니까 반발하고 인사파동이 나고 그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꼭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원장이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쫓겨나고 눈치 보고 여기 기회주의자는 살아남는 이런 기회가 아닐까. 아니 지금도 이 사법부에 보면은 자, 이 김상진, 뭐 이희범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재명이나 지금 조국은 구속되지 않는 거기다가 지금 뭐 강진구라든지 뭐 이 서울의 소리 여기 구속되는 사람 봤습니까? 이런 사법부가 무슨 사법부냐? 정치부다. 정권 신여부다. 그러니 지금 이것도 야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만 보고 있는 사법부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 조희대도 정말 실망스럽다. 실망이 아니라 이런 자도 반드시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일 할 것처럼 뭐 자리 준다고 하니까 뭐 이 선배 기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선배 기계는 위험할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막아내는 거, 지켜내는 거 이게 중요한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기자가 총선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4년 단축, 4년 중임제 등의 개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도 이 개헌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지금 여기 허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해서 공고기간을 거치고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심정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국회가 발의해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데 여당 의원 중에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 투표에 붙였을 때 과연 국민이 동의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여기는 개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조국은 자신들이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그렇게 해서 그때 되면 본인들이 막 밀어붙일 겁니다. 아까도 분명히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난 뒤에 개헌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 중임 개헌.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당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당 안에서도 눈치 보고 자,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거기 찰싹 붙어가지고 찬성해 줄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공천한 게 그래서 잘못한 것이다.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자가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개헌의 필요성은 학계에서도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물으니까. 자, 허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론이죠. 저도 대통령 단임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당시엔 장기 집권을 끝내자는 시대적 요청 때문에 현재의 5년 단임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시행해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헌법 이론적으로도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다면 적어도 한 번은 내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잘했든 못했든 심판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심판의 기회가 없습니다. 5년만 하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 방식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을 때 결선 투표를 하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공산국가라 할지라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는 게 보편적인 관례입니다. 또 국회의원을 뽑는 지금의 소선거구제 방식 또한 문제입니다. 프랑스도 소선거구제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결선 투표를 합니다. 다만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개헌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듯 합니다. 개헌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듯 하는데, 자, 이 개인 이해적으로 이재명과 조국은 빨리 개헌을 하자, 요렇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인터뷰는 과거에도 역대 정권에서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학자로서 계속 가기로 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건너뛰고. 자,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우리 사회도 서로가 대립하고 적대시하는 풍토가 강해질 듯 합니다. 좌우 이념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간의 갈등 또는 성별 갈등까지 사회 분열 양상이 심화된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자, 이러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미국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처럼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어서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양극화가 아무리 심해도 미국은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 또한 준법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또 사법부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좌든 우든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자, 그래야 사회가 통합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정치의 본질은 사회 통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가 사회를 더 분열시키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 방탄만 남은 겁니다. 자, 이게 아주 핵심 찝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도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왜 이재명은 또 조국은 구속되지 않고 있나? 응? 왜 문재인은 기소돼서 재판받지 않고 있나? 문재인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그동안 명백하게 비리 혐의가 있는 걸 재판하라 했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뭔가 모호한 거 가지고 국정농단이라는 거 가지고 경제공동체 또는 말하자면은 묵시적인 청탁 이런 거 가지고 구속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문재인에 대해서는 지금 울산 선거 개입과 자기 사위에게 청탁을 하고 자리를 준 이 사건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 그 탈북자들 눈을 가리고 북한을 북송했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등등에서 문재인이가 받고 있는 통계 조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나. 그러니 지금 국민들은 거꾸로 제때 심판하지 않으면 거꾸로 심판해야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심판을 안 하면 본인이 심판받는다는 걸 이번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 일 안 한 것 같지만 그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반드시 그 책임을 시간이 묻고 있다는 겁니다. 묻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도 문재인도 조국도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게 불문율입니다. 이게 권력의 생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생리를 전혀 모르고 내가 가면은 과거에 박수 받듯이 화환 받듯이 그렇게 박수 치겠지. 그래서 나는 아메리칸 파이만 노래만 부르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그러니까 손에 피도 묻혀야 되고 중대한 결단도 내려야 되고 그 책임을 본자서 다 져야 되고 그게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하는 트루만의 좌우명을 가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 그거는 어려운 결정, 아주 본인이 부담되는 결정, 이런 결정을 지어라는 거지. 기분 좋은 결정, 박수 받는 결정이 아닙니다. 자, 다시 허영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학계 원로로서 우리 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합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시민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건 하나의 명언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과연 내가 민주시민인가? 각자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이 싫고 좋고 떠나서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도덕관을 갖고 있나? 이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를 끝났는데 이 말은 지금 개딸들 비롯해서 이재명을 지원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좀 한번 새겨들어봐라. 어떻게 그런 범죄자들, 조국과 같은 감옥에 가야 할 자들, 이런 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고 응원하고 표를 줄 수가 있는가? 이게 민주시민인가? 민주시민인가?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 못 살겠다. 같은 국민이 있지만 이 사람은 같은 국민이 아니더라. 자세히 보니까 DNA가 다르더라. 말이 안 통하더라. 누가 통역을 해도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할까? 그러니 우리 사회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너무나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이게 분열이 아니라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은 한쪽이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어중간하게 또 이 체제가 계속한다. 자, 그래서 여러 차례에 이길 기회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자, 지금까지 뭐 이 그람시 이론처럼 곳곳에서 진지를 파고 드러난 세력들, 언론, 사법, 뭐 이게 지금 문화예술 곳곳에서 그런 세력들이 지금 준동을 하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쉬울 수 있는, 손에 피 묻힐 수 있는 외과 의사 같은 사람들, 침이나 뜸이나 약이 아닌 외과 의사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걸 기대했지만 지금은 점점 그 기대가 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